다음에 휠라홀딩. 휠라홀딩스. 네.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. 자, 휠라홀딩스도 기술적 반등은 있어 보여요. 네. 자, 이 친구가 여기서 매집을 때렸다고 판단을 할 때는 재무 구조가 좋아야 돼요. 실적이 올해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, 네. 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의류나 섬유업체 이런 패션 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충격을 받았어요. 지금 그렇죠.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열티를 중국에서 많이 받았고, 과거에 앞에서 급상승했던 이유가 이 로열티 받은 부분으로 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에요. 실적이 자, 자산 대비 약 16% 프리미엄은 별로 없어요. 네. 시총은 1조 8천억인데 올해 지금 실적이 작년 대비는 성장을 했네요. 3천억 그래도 중국에서 분발을 했나 보네요. 자, 실적은 작년 대비 2020년 대비 21년도가 당기순이익은 약 한 50% 55% 한 60% 성장을 했고요. 영업이익은 한 30% 성장을 했네요. 회사 뭐 재무는 볼 거 없는데 일단은 성장을 했으니까 한번 들고 가시고요. 네. 지금 위에 있는 물량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매집으로 볼 수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이 소화를 여기 있는 물량을 여기서 다 소화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. 소화를 많이 하긴 했네요. 하셨으니까 일단 들고 가시고요. 네. 손절가는 그래도 잡고 가자고요. 네. 손절가는 자 28,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. 28,000원. 손절가요. 그러면 물 타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얼마에 사셨는데? 평당가 지금 4만 원이래요. 평당가 4만 원이요? 네. 그럼 뭐 이 자리에서 잡았어요? 좀 위에서 사셨나? 실은요, 살려면 지금 지금 부근에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. 이 종목을 살려면은 지금 자리가 사야 될 자리인데, 네. 물을 좀 타시려면 타세요. 타시고요.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자고요. 45,000원. 45,000원. 네, 목표가 단기적으로 45,000원 보시고요. 네. 물을 조금 타시려면 타셔도 됩니다. 실적이 일단은 작년 대비 잘 나와서 이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을 보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까지 항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. 얼마? 59,000원까지는. 자, 그리고 이 주식의 키포인트는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? 일단 주봉에 한번 체크를 한번 볼게요. 네. 자, 우리 김미정 아나운서 한번 어느 금액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봐요. 네. 그냥 이 차트 보고 싼 자리 하면 안 돼요. 지금 네. 김미정 아나운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금액을 보고 들어가는 거 기회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죠? 네, 아니에요. 그거 아니에요. 자, 어느 타이밍에 들어갑니까? 잠시만요. 저기. 금액대 금액대를. 15,000원? 여기요? 네. 이 자리에 들어갑니까? 맞습니까? 맞아요, 정확하게. 정확하게 저 자신이 없는데? 정확하게 얘기해, 정확하게. 정확하게? 배운 대로 정확하게. 잠시만요. 정확하게. 자,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말고 들어가는 네. 타이밍이 얼마죠? 15,000원. 맞아요, 네. 15,000원. 맞습니다. 네. 15,000원이 맞습니다, 이 종목은. 2017년도에 15,000원에 들어가서 87,000원에 팔아야 되는 종목이에요. 자, 김미정 아나운서. 제대로 봤습니다. 자, 가르침 보람이 있네요. 그렇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요거는 단기적인 상승은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. 있으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인 상승만 보시고 이 뒤에서 얘가 움직이려면 이 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.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네. 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고 싸우시고요. 자,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? 아직 매집이 완벽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앞에서 보기엔 좀 된 것 같은데 주봉을 보니까 아직 다 완벽하게 못했어요.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어요. 이 물량을 다 소화 못해서 조금 올라갔다 다시 한번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. 알아두시고 싸우시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 내년 정도에 봐야 될 종목일 거라고 저는 봐요. 이 종목은요. 네. 자,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. 네. 네.